방금? 저희 못 봤어요. 저희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아 근데 이번 주에 오실걸요 아마? 다른 데에 녹음하면. 이번 주 1 오프닝입니다. 가도 될까요? 숙보. 어둠 속에서 자만추. 청년 증서. 유행하는 암흑 소개팅 카페.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QM, 입에 총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어둠 속에서 자만추, 청년층에서 유행하는 암흑 소개팅 카페였습니다. 소개팅하면 상대의 사진과 SNS부터 확인하는 시대인데요.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암흑 카페와 식당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 취향에 맞는 상대를 찾아서 매칭해주면 암흑 속에서 소개팅을 하는 거. 이게 영화 어바웃 타임에 딱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암흑 속에서 대화를 하고 대화가 잘 통하면 연락처를 받을지 말지 정하면 된다는데 얼굴이나 체형, 뭐 키 이런 외모를 안 따지고 편견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비주얼로 승부를 내기 어려운 베테너들에게는 이런 카페 어떨지. 예. 안 되겠죠. 아무튼 또 어둠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뭔가 더 설레고 떨리는 감정이 들어서 성공률도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카페는 보이지 않는 대신에 또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흑 카페 가실 분들은 베테너들 제발 씻고 가시고요. 대화 잘 통하게 그 축구 얘기, 게임 얘기, 베텐 얘기 이런 얘기, 3대 금기 얘기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축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많고 은근히 또 베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예. 아저씨나 가지 마시오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 영업할 건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잊을만하면 다시 돌아오는 넉하산 특집입니다. 앨범과 콘서트 홍보차 수요 없는 베텐에 온 QMC 그리고 QM 따라 놀러온 오디씨가 전우회를 느끼면서 베텐을 찾아오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찐친 사이에 나오는 찐텐, 넉살 마피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성재 텐 치지직 계정 치지직 계정 예 여기 어쨌든 팔로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아직 구독은 안 열었고 아 구독은 안 열었고 네, 팔로우 예 여러분 어쨌든 중간 광고 좀 안 볼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예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지 마세요. 눈에 이거 눈에 띄는 게 그게 저거 그건데 따로 하지 마세요. 거슬립니다. 광고는 어떻게든 조치를 할 테니까 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채팅창 위에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없애지? 채팅창이 더 좁아지는데? 됐다. 없어졌어.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채팅만 쳐, 채팅만. 앞에 하트 뭐야? 남자들만 득실거리는데 하트가 달려있어. 짜증나게. 드라이하게, 깔끔하게 아이디만 씁시다. 박하사님들은 오셨는데 넉살이 안 와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채팅 하이라이트 되는 거 어떻게 차단하지? 차단까지 하지. 후원 막아둘까요? 그러니까 차단이... 끌까요? 어? 후원 끌까요? 어, 꺼. 여러분 혹시 먼저... 피 묻은 돈 안 받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아, 기다리시라고 그래. 아니. 그럼 다음 것도 그냥 따고. 아오. 다음 번만 체크해 주세요. 기준 하트 어떻게 회수하지? 그거는 글쎄요. 저 하트는 뭐야? 돈 낸 사람들이 타는 거야? 방금 후원 받은 거야. 하트 가격을 그럼 1억 원으로 바꿔놔. 못 달게. 응? 다 왔어. 어. 1억 BP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노리는 선수는 더 모먼트 딩뉴. 갑자기 꽂혔어요. 은근히 더 모먼트 베컴이 그렇게까지 안 비싸졌네. 뭐야 이거? 지금 몇 시야 이거? 죄송합니다. 몇 시야?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친구들이 늦는 바람에 제가 데리고 오느라고. 아까 여기 한 시간 전에 와 계시다. 한 시간 전에. 왜? 시간 전에 와. 아, 죄송합니다. 아, 친구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미용실 갔다 왔어? 아, 미용실은 갔죠. 어? 아, 오늘 간 건 아니고. 왜 머리 부풀리고 왔어? 아, 이게 좀 짧게 자르면 이렇게 좀 볼륨이 생겨요. 야, 머리 너무 열받는데? 이게 무슨 버섯 포자처럼 이렇게 됐네. 자갈치는 자갈치. 야, 근데 너 머리 이거 뭐야? 뭐야? 염색 안 한 거야 이제? 아, 염색 안 아, 염색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제 원래 머리입니다. 아, 제가 지금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아, 얘네를 왜 부른 거예요, 근데?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얘네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게스트로서 그 존중 좀 해주세요, 저를. 아니, 나한테 돈을 주던가. 드릴게요.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술 마셨어요? 뭐 집에 들으려고 해. 소배비 커미션을 받는데. 술 마셨냐고? 드릴게요. 운전해서 왔다, 운전해서. 야, 이거 너 여기 안 계세요? 김경문 감독님 이름. 요걸로 불려주세요. 예. 아, 김경문 감독님 느낌이 좀 나는데요. 흰머리까지 있으니까. 원래 그 슬램덩크 안 선생님. 안 선생님. 예, 예. 그게 더 맞습니다. 빨리 백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 아. 흑경문. 흑경문. 보스 느낌이 나긴 한다고. 김경문 감독님 보스 출신이시죠. 훌륭히 잘 하신 것 같다. 아이, 늦었네 또. 너희 올 때마다 늦는 것 같아. 우리가 미안해 하는 거야. 동생 들어온다고 일부러 막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응? 나중에 등장하고 막. 아, 그런 건 아닌데. 오래 보기 10분이라도 오래 보기 싫어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 미안해. 야, 한 명은 거의 벌거숭이고 한 명은 뭐 뭐야 너. 너 뭐 어디 나가? 왜 이렇게 가렸어? 여기 나올 때는 항상 가려주잖아요. 근데 뒤에는 다 보여 너. 시스루 모자잖아 너. 그래, 앞만 보고 있어요. 너 메시잖아. 뒤는 또 알몸이네 약간 머리가. 알몸이야. 아, 차 왜 이렇게 많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막힐 때죠. 야, 여의도 쪽 작업실에서 올 때 가늠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작업실 여의도요? 아니, 저기 대형인데 여의도로 꼭 이렇게 넘어서 오라 그러는데 거기서 아예 움직이질 않다. 형 작업실에서 왔어요? 거짓말, 집에서 왔지. 내가 왜냐면 거기서. 너? 네. 너 작업실에서 왔는데 뭘 네가 작업실에서 몇 시에? 나 운동하고. 몇 시에? 나 한 6시 넘어서? 6시 10분? 야, 내가 6시 10분에 나왔어. 차 타고. 난 택시 타고 왔는데. 자전거 타고 왔지.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야, 내가 니를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버기만 있었는데. 잠깐, 어떡해? 야, 아니, 진짜 왔었어? 어. 그럼 나 내 차 타고 가지고 왜 내 방 안 열었어? 형이 작업실인 줄 몰랐지. 어? 너 작업실에서 왔다고? 거기 CU에서.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아, CU 내려서? 아니, 아니. 안 들려? 작업실에 왔어? 들렸어? 안 들렸지. 아이, 너 작업실 뭐... 거기에 들어갔어? 아니. 거기 왜 왔어? 운동하러. 아, 거기 운동하는 데가 있어. 킥복싱. 아, 근데 저 너무 사담 아니야, 이거? 이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또. 평소에 같이 밥을 많이 안 먹나 보네. 안 봐요? 얘는 더 한 1년 반 만에 보는 것 같은데? 1년 반 만이면 배텐 전에 나오셨을 때라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라고 봐야죠. 바로 남이에요. 더 쪘네, 인살이. 조용히 하세요, 남인데, 이렇게. 나도 그 똑같은 소리 했는데. 아니. 야, 이 꼴로 다니도 되는 거야, 너? 이 꼴로 다니나 돼요. 우리 엄마도 지금 듣고 있는데. 나도 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하는 게야, 아버지도 봐. 전, 애도 봐, 나는. 전 형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 애가 다 보죠, 치즈 다 들어가지고. 아버님 값 번아, 번아. 바로 가진 말이지. 아니야, 카톡 온다, 자꾸. 아까 끈 줄 알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왜요? 나 모자를 안 쓰겠다는데 45세냐 너? 나 60세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 미치겠네 이거 다른 사람 다 어울린다 그러는데 아유 멋있어 아니 그 마치 무슨 전래동화에 엄청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막 백발로 하룻밤 만에 새었다 뭐 이런 상처럼 가을의 전설 가을의 전설에도 나오나? 야 이거 예전에 VM 시스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염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제 삶의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염색 안 합니다 이제 일단 결혼은 포기한 거지 무슨 말이야 우리 큰이모 닮았어 큰이모 앉자마자 씨. 근데 나 연대 차이 많은 큰 뭐 제일 큰 왕 맞아 진짜 왕이네. 맞잖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폐지 좋으신 할머니께서 머리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 워너비 머리 워너비 머리 또 오른 줄 아셨나봐
아직 검은 머리가 많네. 머리 너무 예뻐요. 요리 손맛은 진짜 좋게 생겼어요. 아이고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내과에서 40년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장애는 확실하지. 야, 이거 가사가 쏟아지네. 장애지지. 오늘 시작하실 때 게스트 두 분한테 있습니다. 아, 흰머리라도 있는 게 어디니? 하긴 있는 게 좋지. 맞아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입니다. 예능에 이어서 교양 프로그램 진품 명품까지 진출한 프로 방송인 예. 다장맨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진품 명품에서 그걸 제가 또 여기 엄청나게 제 지식을 뽐내고 왔죠. 아 KBS 1TV 진출을 했어요. 아 제가 이거 오자마자 한다 그랬어요. 바로. 아.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인 프로라. 어. 이거 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또래. 없죠 없죠. 정말 진품 명품에서 부르다니. 일요일 오전에 그 한가할 때 예. 동물농장 진품 명품 정말 최고의 스테디셀러 아닙니까. 다행히 저 혜선 누나가 또 계셨어요. 그 파워를 또 보여주시고 예. 추우 씨랑 같이 이렇게 예. 서 했는데 와이프가 장구 안 타오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자기가 뭐 어렸을 때 장구를 뭐 연주했네 막 계속 이러면서 장구 예.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 이번에 장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야 축하드립니다. 사실 좀 감정에 조금 호소했더니 예예 예.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런 네, 약간 좀 틀리게도 써주고 답도. 예. 장구 탔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네. 베텐에서도 장원급 활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아니, 잘해라. 아니 멘트 아니, 마무리해야지. 목표치나 문제가 없는데. 아 게스트 들어왔으니까 멘트 마무리하려고. 뭐, 답을 뭐 내가. 베텐에서도 장원급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침표 찍어야죠. 예,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오랜만에 넉하산 특집입니다. 힙합씬에서는 벌스 찌는 음유신 래퍼지만 여기서는 그냥 파수 출신 베텐러 QM. 힙합씬에서는 래퍼들에게 인정받는 실력파 래퍼지만 안경과 모자가 없으면 그냥 무명인 오디. QM 오디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이게 뭐야 진짜. 예. 왜? 아 이게 뭐예요? 왜요? 오늘은 카메라 끄고 합시다. 이 비주얼이 저희가 예예. 합당한 비주얼이 아니에요 이게. 다들 신났어요 그래요. 이거는 예. 땡튜브도 아니에요. 저희 더 뭐 아무게 뭐 다크 땡튜브 이런 거 있나? 뭐 더 어둠의 땡튜브나 나올 다크웹 다크웹 다크웹. 예.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정말 비주얼 예. 쇼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각자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이 목소리. 아 이번에도 또 그 모자 관련 얘기를 예, 예. 바로 써주셨는데 아, 대본을 봤어. 예 아니 항상 머리 얘기 여기 나오면 뭐 그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깔지 말자라고 하시면 있는데 좀 올려 라디오인데 좀 톤 좀 올려줘. 반갑습니다. 마지막만. 예, 예. 자, 오디시는 뭐 넉텐할 때마다 오는 단골 손님이시고 또 오셨고. 자, 그리고 또 QM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M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4월 24일에 정규 앨범 개미를 발매한 두 달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QM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안사요라고 오고 있는데 정규 4집 앨범 개미 4월에 내셨는데 지금 6월 말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름 좀 됐네 벌써. 예, 네. 타이밍 재밌죠. 네. 사실은 로스가 와야 되는데. 맞네. 맞아, 맞아. 아, 로스 저희 또 저 예전 회사 친구 로스 앨범이 나왔거든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였거든요. 아니 지금 홍보하러 오셨는데 안 온 분 홍보라고 한 데 있어요. 한 달 지난 거를 뭐 지금 팔만큼 팔았잖아요. 이제 누가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4월에 쭉쭉 팔아야죠. 역주행 역주행. 재고가 있는데. 아니야 악성 재고예요. 괜히 나온 거야. 나 왜 나왔어? 로스 얘기로 마무리하자. 아 그렇구나. 그래도 밸런스가 한 게 있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QM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베텐러들이 보면서 굉장히 네. 반가워하는 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김경문 감독님 같다.
내과 40년 진료한 원장님 같다. 그리고 오디님이 이모님 같다. 큰 이모님 같다. 큰 이모상. 어,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혹시 뭐, 그동안 뭐,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이제 흰머리가 이게 내추럴입니다. 아. 이게 자연 흰머리고요. 염색한 예, 거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염색을 했는데, 왜 이 색깔을 고집하지란 예. 말투로 물어보세요. 애쉬 그레이? 왜, 어, 염색 언제 했어? 그래서 어? 염색 아니에요? 이렇게 해명을 한번 해야 되나요? 코스프레 하느라 뭐. 어. 아, 걸그룹 코스프레를. 아니, 왜냐면 저희 베테랑 가끔 오시는 걸그룹들 중에 요즘 유행하는 애쉬 그레이 머리라고. 그렇지, 있어, 있어.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 그렇다고, 그거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이모 그레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죠. 아까 또 QM님이 또 일찍 오셨어요. 몹쌀은 아, 오늘 지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어, 밖에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어. 보면서 어, 머리를 염색을 멋있게 했네. 그래가지고 앨범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 개미 이래가지고 아, 개미. 어, 흰개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흰개미 아주 무서운 아, 개미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흰개미. 컨셉에 맞춰서. 네네네. 네. 자, QM님은 베트남에서 뜬금없이 침착맨 팬심 고백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침하에 자치구역 만드는 게 꿈이다. 그래서 진짜 생기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침착맨과의 만남은 그동안 혹시 성사가 됐나요? 어, 아니요. 성사는 안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제가 막 그런 게시판에 글을 쓸 때마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예예. 전 이제 알 길이 없고. 예예.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불러주셔야 나가는 건데 그쵸, 그쵸. 이제 또 못 나가는 건데 이제 누구는 어, 자꾸 비빌라 그런다. 아, 그렇지. 맞죠 비비는 거. 근데 아, 너무 좀 그렇죠. 좀 목이 흉할 정도로 비볐죠. 아, 그 정도는. 예.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점점 글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꾸 물어봐 주시니까 아,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게시판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그렇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뭐 사실 침착맨한테 그렇게 약간 비비는 느낌으로 연예인도 아. 많이들 아, 줄 섰죠. 아, 언제든지 연예인들이 네.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익숙하죠. 아, 그렇죠. 예. 베텐에 이제 침착맨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 베텐은 그동안 하나도 안 보셨겠네요. 아, 근데 이제 항상 그 잘 때 알고리즘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항상 배성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 예. 근데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내용? 계속 꿈에서 계속 나와요. 목소리. 내용이 딱히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죠. 그렇죠. 네. 자, 오디님은 크루 배트앳 활동 계속하고 예. 계시죠. 예. 근데 그 제가 쓴 말은 아닌데 대본에 써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인터넷을 뒤져도 근황이 안 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늘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마음이 좀 아픈데 예. 아 요새 저는 좀 약간 살짝 잠수 모드처럼 어, 왜? 하고 앨범 준비하느라 예, 예. 예 그, 하고 있고 네.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장 정도는 만들어놨는데 어, 머릿속에 있죠 머릿속에 진짜, 예. 실제로 다 이제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내고 싶은 다른 앨범이 있어서 네네. 그거를 준비하고 이제 차근차근 내려고 하는 어. 와중이고 예. 저번에 와서 얘기했었는데 그 막 성우 막 해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쪽에 비비고 네. 계셨죠 그때. 아 그래서 이제 네. 얼마 전에 이제 본 방송 데뷔를 어? 했습니다. 어, 무슨 방송인가요? 아 그냥 광고라서. 광고 오 더 좋은 거잖아요. 뭐예요? 그 야, 대기업 그, 거 대기업 예, 거던데. 대기업이에요? 카테고리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만. 어 카테고리 저 뭐냐 전자기기. 와 축하드립니다. 핸드폰? 핸드폰입니까? 아, 뭐 그런 쪽입니다. 야 역시 목소리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아, 네. 부럽습니다. 어, 이거 뭐 대사 같은 거 혹시 카피 하셨던 거 그건 할 수 있지 않나요? 제품 이름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 한 줄일 텐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많았구나. 그 카피가 너무 길어서. 아니, 광고가 예. 나왔어요 지금 TV에? 나왔죠. 예. 아, TV 말고 유튜브. 아, 땡튜브. 요즘은 거의 땡튜브로 가니까. 예, 너튜브에 나왔습니다. 아, 좀 짧게 해봐요 좀. 한번 보여주세요. 뭐. 그때도 아니, 하다가 말했던 거. 아니, 꾸며내서라도 좀 해봐요. 뭘 꾸며내? 아니, 어떤 느낌인지만 뉘앙스만 보게. 메시지를 잘 읽어줍니다. 이런 거. 이런 아, 겁니다. 이거 꾸며낸 거지. 네. 아까 이런 느낌. 요즘에 그런 기능을 홍보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앨범 사실 하나도 준비 안 하고요. 이것만 몰두합니다. 저 지금. 아 그리고 요새 저 오디가 저희 그 운동하는 제 작업실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킥복싱을 합니다. 또. 아 킥복싱을? 예. 오디가 근데 굉장히 잘해요. 오. 유망주입니다. 예. 한지 2주밖에 안 됐고요. 되게 잘해요. 되게 아, 2주인데 재능러라고 지금. 그렇지 않고
예, 그냥 겸손함을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코치님들이 좀 놀랐어요. 어, 진짜로? 어, 배우시지 않았냐, 뭐. 어, 되게 잘해요, 되게. 체력도 좋고. 보통 어느 곳이나 코치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뭐, 한 3주는 그렇게 예, 하죠, 3주 정도는. 3개월 더 끊을 예정입니다. 만생 처음으로 보통 어디든 가면은. 아, 어, 깜짝 놀랐다고. 아, 근데 진짜로 좀 잘해요. 어. 예, 그래서 조만간 대회도 준비한다고 뭐 얘기가. 아, 진짜? 그렇죠. 아니, 왜 사지로 몰아요? 킥복싱 대회, 아마추어 대회 뭐 여름에. 제 근황 아세요? 킥복싱 대회 나가는 거잖아요. 예, 어? 맞아요. 킥복싱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맞다봐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면 되잖아요, 한다 그러고. 채팅창도 외모는 UFC 선수 같다고. 아니,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나간다 그러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아, 됐어요. 늦었어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무례해요. 넉살도 본인 그 넉하산 멤버들 동생들 왔다고 너무 무례하고 대본도 너무 무례하고 저만 지금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아니, 대본에서 별로 없잖아. 아니, 대본에서 제일 무례한 줄을 찾았습니다. 예. 오늘 뭐 하다 오셨나요? 그렇네. 오늘 마지막 오딘이, 줄. 오딘이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연예인한테?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맞아, 오늘 킥복싱 하다가 왔어요. 선수 예. 준비해. 자다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킥복싱 하다 오셨죠. 야, 준비해. 오디야 예. 준비해요. 이번에.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오늘 넉하산 특집으로 두 분이 오셨는데 넉살 QM 오디는 한때 VMC 한 가족이고 저도 VMC 티셔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인데 이제는 저 형 안 입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안 입다가 요즘 맞아요. 아, 목은 좀 괜찮은가요? 목이 좀 목은 어차피 티셔츠는 조금 늘어나니까. 아, 감사합니다. 되게 예. 되게 잘 입어주세요, 베디가. VMC 티셔츠 저 제일 잘 입어요. 근데 그 큰 로고 있는 그 티죠? 예, VMC라고 예. 다 생각해. 어, 제가 배텐 출근길도 한번 찍힌 적 있고. 햄버거 들고 가다가. 잘 어울리는 그 조합이 예.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VMC와 제가, 햄버거. 제가 힙합퍼처럼 나왔어요. 아, 예. 자, 그래서 각자 흩어진 지 2년 차신데. 그러면 얼마나 자주 좀 보시나요, 넉살 형이랑? 넉살형은 최근에 그 킥복싱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봤고요. 그렇죠. 예. 오디는 오다가다 예. 좀 보는데 QM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 1년 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살이 왜 이렇게 좋냐고. 머리도 왜 이렇고. 아니, 살을 뺀 거예요, 이게. 신경의 변화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외형을 하고 나타나. 아니, 저도 살이 쪘다 빠졌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에 쪘다 그러면 되게 억울해요. 지금 그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솔직히 네. 그때 예전에 라디오 나왔을 때랑 우리 베디가 보시기에도 좀 급변하지 않았나요? 좀 급변까지는 아니지. 헤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랑 몇 킬로 차이 안 나요? 예. 진짜 비주얼 쇼크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쇼크예요, 쇼크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진짜 옛날 용어로 쇼킹이다, 쇼킹. 30년이 흘러서 나타나는 사나이처럼. 타임머신? 타임머신을 개발했구나. 쇼킹이다, 쇼킹. 비주얼 쇼킹, 비주얼 쇼킹, 쇼킹입니다, 진짜. 아, 오랜만에 쇼킹 듣는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엽기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엽기 쇼킹 느낌. 계속 지금 슬램덩크 안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치. 예. 네. 그리고, 개미, 엔트가 그 이모님 엔트였냐. 엔트. 그런 채팅이 스펠링이 다르다. 엄청나네. 펀치라인이 엄청나. 일단 앨범 소개해 주시면 타이틀곡이 입의 총. 아, 네. 예.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아, 입의 총은 이제, 여러분들도 입에 총 있으니까 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풀어볼게요 이제. 아직 예, 안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저희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아 내가 그때 아 한마디는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와서 그 이불을 차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고 열을 받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라. 이게 내용입니다. 박명수 형님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처링은 이제 그 지코님, 지코님이 네 피처링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친분이 좀 깊으신가요? 그렇게 엄청 친하진 않고요.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제가 한 20살 때쯤 한 15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예전부터 알았지만 친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친하다고 하면 또 놀라는 것 같아요. 위험했어요 방금. 비비기를 건네고 계시네. 아무래도 침착맨 형님한테 뺨따구로 맞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볐다는 신뢰가 되고 문전박대 나간 느낌. 문전박대는 이제 더 이상 입에 총인 거지. 침착맨 형님한테 한마디 해.
왜 자기를 안, 널 안 받아주었는지 답답한 거 있잖아. 아니,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어요, 침착맨. 아,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네.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사옥에서 또 새로운 그 사업 잘 되시고. 어, 맞아, 이번에.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아, 그럼요. 다 예. 알고 있죠. 입의 총이라는 게 그 내 입의 총인가요? 아니면 남의 입의 총인가요? 아니면 그 이제 혓바닥을 총으로 생각을 해서. 아, 혓바닥이. 아, 여러분들도 쏴라! 좀 이런 느낌으로. 남을 쏴라, 남을. 네, 근데 남. 앨범은 왜 개미인가요? 아, 이것도 설명이 좀 긴데요. 네네. 그 개미, 이제 개미가 이제 너무 연약하고 또 이제 혼자서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네네. 단체. 어딘요? 하품했어요? 야! 에이, 지금 명만 설명하는데 하품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입에 총이 지금 근질근질해. 아, 이게 진짜. 명만 설명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군상을 썼다. 그래서 개미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넉살님은 이제 절친이시니까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예.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말? 평가를 좀 해주시나요? 악을 너무 많이 질러요. 악! 악! 막 이러면 하다가 중간에 막 이러면 오지. 아니,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걸 무슨 그 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랩을 하다가 뭐 너 뭐 나는 개미인데 너 진짜 확! 갑자기 아니 너 깜짝 놀라 지금 너 못하는 개미인데? 나는 개미인데 진짜 뚱뚱락! 막 이러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아니 형 이거 진짜 내 랩은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고 티가 안 돼요. 소리를 지르진 않았는데 화가 너무 많아요. 화가 아, 입에 총 정도가 입에 다이너마이트. 이 친구 급발진 송이에요. 급발진도 많고 화가 많고. 근데 사실 앨범 되게 잘 만들었고 곡에 이제 프로듀싱을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좀 과하다. 하지만 지코를 제가 또 놀토에서 만났는데 앨범이 너무 좋아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사담으로도 나누게 돼요. 아, 지코님이 또 그렇게 네, 뭐 좀 약간 억지로 한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는 그 둘이 나눈 카톡 있어요. 아, 하지만 앨범은 정말 좋다. 하지만 화가 너무 많다. 야, 지코님이 샤라웃 하셨으니까 앨범이 좋습니다. 일단은 예, 굉장히 예, 예, 엄청 많이 들어주세요. 굉장히 공들인 앨범이에요 들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7월 7일에 홍대 콘서트? 아, 맞습니다. 하신다고요? 홍대 그 웨스트 브릿지라는 곳에서 이제 네네. 개미 이번에 콘서트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아직 77 뭐 모르고 계셨다면 네네. 많이 오세요. 7월 7석이네요. 또 또 희정 누나 생일이에요. 누구요? 아, 저희 매니저. 예. 아니, 아, 너무, 방송 중에 모르는 아, 라디오 민간인 얘기를 하시면 저거 어떻게 알죠? 그 희정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희정 씨가 저한테 QM 라디오 나오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 자기가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화냈습니다, 희정 씨한테. 왜요? 아니, 너가 라디오 나가니? 내가 나가는 라디오에 너가 왜 그런 권력을 부렸니? 내가 지금 한마디 했거든요. 방금 취소해 이랬는데 아, 취소는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이렇게. 희정 씨가 또 밀어넣은 QM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니저님의 샤라웃이 또 있었고 그렇죠. 오디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개미. 어, 저는 그 QM 형이 전에 냈던 네. 앨범들과 좀 완전 반대되는 성격의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좀 약간 어둠과 빛이 있다면은 QM 형의 어둠 버전. 약간 그런 아, 그런 느낌입니다. 어둠의 QM. 네, 어둠의 그래 QM. 그래서 살짝 역한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았어요. 역한. 이게 진짜로 진짜 실피드백입니다. 들은 사람들의. 아 요즘에 진짜 네. 오물풍선 때문에 아주 역한 분들 많이 나와. 거기 안에 그 개미 앨범이 딱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오물풍선. 오물풍선이랑 그 개미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어, 막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입에 총은 오물풍선이다. 근데 어, 이렇게라도 그 정도의 느낌을 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잠을 잘 썼다. 당합니까? 어, 요즘에 그 알림 때문에 잠을 보통 잘 수가 없어요. 네. 뭐 포항까지도 네. 날아가더라고요. 앨범도 전국 판매하고 있죠. 비슷한 면이 아 전국으로 배송된다. 포항에서도 다 팔고. 아, 네, 아 이번에 일본에도 규정은이라고. 어, 제가 내려오는 길 내려오는 랩이라고. 아 그래요. 아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아서 하지 마. 네, 아 그거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그거 하는 게 맞아요. 뭔가 닮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뭔가랑 저희가 사실 다른 게스트 분들한테는 어, 예, 편하게 예. 하시라고 편집해드린다 하는데 오디씨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어,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삼키셨어요. 잘 삼켜요. 예, 어, 예. 여튼 어,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다른 느낌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아,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예, 정신이 예. 아니,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만 잔뜩 있는데 훈련의 뭐. 오물풍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 씨가 어.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아시아 최고의 래퍼
실력 발휘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아이도 지금 듣고 있다고 했죠. 아, 듣고 있죠. 그리고 50초 안에 예. 소개하면 넉머님. 어머님도 항상 또 즐겨 들으시는데. 아, 어머니가 커피를 좀 못 드셔서. 네, 커피를 예. 드립니다. 몇 년째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굉장히 갈증을 느끼게 해서. 몇 번 타셨는데 그 어떻게 중간에 슈킹했어요? 아니, 그런 단어 써도 됩니까? 라디오 슈킹이라는 단어 써도 돼요? 어, 슉. 가져갔어요? 아직 가져가진 않았는데 느낌이 직관적이잖아요. 최소 6개월은 제가 어머님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자, 가볼까요? 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QM 공명 혼준형 1990년생 어린 시절 에미넴에 빠져 힙합의 입문 고딩실 닥터홍이는 냄레임을 찍고 그래픽 가졌으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우연히 슈퍼스타 K2에 나갔다가 오디션 장에서 기획사에 캐스팅되기도 한 꽃미남 과거시절 듣고 잠시 아이돌 연습생도 경험 이후 캐스터마크의 약자 QM으로 랩네임을 찍고 대학교 문창과 출신되게 퀄리티 높은 랩가수를 써내며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다가 디플로이 노래 뛰어 2018년에 VMC 크루 합류 쇼미더머니 11에 참여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줬고 VMC의 최후 레이블 나츠카를 꽂아 대표가 되어 꾸준히 음악 활동 중이며 TMI를 침착맨의 팬이자 레트로게임 수집과 애니메이션 덕후이고 취미는 필름 카메라 렛댕 모으기 수년째 다이어트 실패한 요요 전문가로 저는 없어요 PT를 끌어줬는데 먹지를 당했습니다 진짜 다음 어디 보면 5,592년생 고등시절 친구 추천으로 힙합을 접하고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랩을 시작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랩을 하겠다며 대학교도 때려쳤고 팬이었던 디플로우에게 연락해서 레슨을 받다가 디플로우 추천으로 VMC에 합류하며 랩네인 OD로 본격 랩 활동 시작 세 번째 참가자 챙가자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의 동굴전으로 랩으로 뽑으며 세미파이널까지 진출 존재가 말했고요 코로나 시국에 군악대에 들어가 적곡지 쓸려나가도록 두려움을 차며 운상을 하고 화려하게 복귀 VMC의 체육그룹 브레드에서 꾸준히 활동 중이며 거친 멤버와 달리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루밍 종이고 착하고 순한 눈망울 소유자이며 지민은 홀덤 라이벌은 넉살 모자라 좋아하고 모초 KU 92년생 MZ답지 않은 노안의 특징입니다 시간은 59초 59초 27 야, 야. 다행히 이유식은 나가고요 넉머님께 커피는 네. 오늘도 못 드립니다 아 근데 아.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네요 젖꼭지가 아, 들렸어요 네. 코로나 시국에 군악대 들어가서 젖꼭지 쓸리도록 드럼을 치고 엄청난 얘기였죠 이거 그때 네. 92년생답 MZ답지 않은 노안이 특징이다 아, 이거는 굉장히 주관이 근데 그때도 학질적 대본이네요 말씀드렸지만 그 가슴에 달려있는 게 잘려도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성인이 됐죠, 그 친구도. 많이 복귀했죠. 그게 근데 그 떨어져도 그게 재생이 되나요? 재생이 됩니다. 피콜로처럼? 예, 그 주변에. 그 주변에 네. 이 유륜이라고 하죠. 거기에 돌기들이 다시 자라서 하나를 또 한다고 합니다. 아, 걔네들이, 예. 걔네들 후보예요? 진짜입니다. 예. 아, 진짜 의학적인, 예. 정 중앙에 안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약간 포인트가 조금씩 이동할지도 아니, 없죠. 이게 예. 그러면 센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 센터링이 추가한 건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자리로 크로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의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아, 그래요? 예. 오,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 맞아요? 아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QMC도 딱 아, 알고 있는 저도 들었어요. 아 그러면 그 센터 포워드가 없어지면 지금 미드필더가 그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막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저거 멀리 있는 골키퍼가 제가 하겠습니다. 골키퍼가 튀어나오면 이제 좀 아래쪽으로 아 손들고 예. 오 그런 비밀이 아 대체 선수가 후보 선수가 뭐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뭔 소리 하는 거죠 이거? 맨날 나올 때마다 적공책이가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래퍼들은 랩네임이 아, 아, 예. 박스투박스라고. 예, 예. 아, 박스투 박스투박꼭지. 박스투박. 예. 자, 래퍼들은 랩네임이 평생 따라다니는 건데, 그게 세 분은 다 예. 만족을 하는 편인가요? 랩네임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모님 타령을 만족을 이제 하지만 예. 이제 머리가 진짜 하얘지니까 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나이가 듦에 따라 뭘로 바꾸고 싶습니까? 뭐 실버 폭스 이런 걸로 실버 폭스? 은여우? 근데 지금 QM은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단 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QM을 쳤는데 네. 가장 상단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형태가 좀 사람에 가까운 형태 좋은 시절에 전성기 슬라임도 아니고 근데 흑백이에요 어. 예. 마치 과거에 과거에 사라진 사람처럼 흑백까지는 네. 일단 맨 처음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검색해보냐면은 OD는 어떤지 궁금해서 OD를 치면 또 다른 게 뜰 수 있거든요 아 검색하지 마세요 어. 뭐가 뜨나요? 제가 한번 검색해볼까요? 예. 역시 뭐 아. 오디 열매죠 아무래도 예. 오디 열매가 뜨고 39,000원 바로 살 5kg에 36,000원 바로 살 수 있네요 예. 상업적이네요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럼 오디님 혹시 바꾸고 싶으신 랩네임 있으신가요? 저는 바꾸고 싶은 뭐 이름은 없는데 네네. 바꾸고는 싶습니다 어
바꾸고 싶으세요? 예. 약간 후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래도 좋았는데 이젠 보내줄 때가 됐다. 제가 처음 지을 때만 해도 그 열매 OD가 그렇게 예. 붐이 아니었어요. 아, 건강식품으로 뜨겁지 않을 때. 예. 근데 제가 딱 이름을 짓자마자 뜨겁게 달아 올랐거든요. 아, 어디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말해도 예. 어, 그 먹는 OD예요. 어, 막 다 그 얘기만 하니까 네네. 이제 이게 저로서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없다. 아. 여기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뽕나무 열매 어때요? 그냥 오디가 뽕나무 열매일 걸요? 아, 그렇게 한글로 그럼 한글 아 풀어서. 풀어서 뽕나무 열매는 아니 오뽕 어때요? 뽕디? 뽕디? 뽕디 어때? 뽕디. 뽕디. 꽃띠도 나왔어요. 꽃띠. 꽃띠. 어, 꽃띠. 야. 저건 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꽃띠는 확실히 꽃띠. 오디만 나오죠. 아, 꽃띠 괜찮네요. 꽃띠면 뭐 사실 범용성도 있어가지고 어디는 네. DJ도 할 수 있고. 항상 DJ도 될 수 있고 꽃대기를 예. 향하겠다. 정상을 향하겠다. 나쁘지 않은데? 센터를 향하겠다. 센터를 향하겠다. 항상 어, 꽃대기로 간다.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뭐 광고도 찍을 수 있고 그죠? 그렇죠. 예. 네. 아무 말 하지 말아야겠네. 아,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QMOD에게 힙합 선배 넉살은 어떤 존재인지. 아, 혹시 어? 우상이었는지. 아니 이거 예. 예전에도 한번 예전에도 이런 질문 있었던 거 다시 하는 거죠. 아니 나올 때마다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올 때마다 이거래요?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나왔을 때는 첫인상이었어요. 아, 오, 네. 그걸 기억해요? 아, 그럼요. 저 이 추억을 갖고 지금 2년째 버티고 넉살 진심 좀 갖고 방송해요. 예. 좋은 친구예요 또. 퀸님 혹시 우상이었나요? 아니면 뭐요? 아 우상까지는 아니었고요. 왜냐면 까진에서 약간 뒤집히는 목소리. 까진은. 아니 넉살 형이 데뷔를 되게 늦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그 근데 이제 넉살은 그 첫 번째 앨범에 그게 있습니다. 그 밥값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뮤직비디오 보면 울었습니다. 놀이터에. 버기가 거기서 열연했죠 진짜. 예. 버기 형 거지로 나가지고. 거지 역할을 거기서 버기 우리 프로듀서 친구가. 그래서 아 근데 넉살 형한테 저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넉살 형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뮤지션 다섯 손가락 안에 든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근데 왜 100만 나머지 네 손가락 좀 들어볼 수 있어요? 100만 원은 근데 왜? 뭐 들어요 지금? 미안해요. 얘기해봐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피키 100만 원 언제 줄 거야? 아 그렇게 한 거? 매년 한우 보내드렸잖아요. 그건 20만 원어치로 계속. 80만. 아 한 번 더 보내드릴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넉살 형이 아, 정말 영향 많이 받은 그런 존재죠. 네. 내 손가락 내 손가락도 말해줘요. 내 손가락은 다섯 손가락 안에. 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 막 나머지 내 손가락이 막 그 에미넴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거기까지는 안 가죠. 에미넴은 몇 손가락이죠? 에미넴은 손가락으로 안 꼽죠. 이제, 근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막 얘기하면 논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해봐요. 만약 요즘 제 취향이 아닙니다. 어. 어르신께서 네, 어르신께서 요즘에 좀 아, 에미넴도 QM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해주면 영광이죠. 나 QM 안 좋아 이러면은. 네. 그렇죠. 우디님은 힙합 선배 넉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 이 선배라. 선배? 선배가 아닌가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다. 아, 동료. 아. 그리고 또 회사는 선배잖아요. 제가 그리고 회사에 입사 먼저 네. 입사 선배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VMC 선배님이니까 예. 네네. 뭐 우상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 정말 잘하죠. 그 저는 형이 그 작은 것들의 신? 그 제일 뭔가 앨범적으로 어, 흥행했던 어, 그 앨범을 만드는 옆에서 과정도 다 지켜봤었기 때문에 어, 아, 진짜로 그 뭔가 시인이 진짜 되고 싶었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옆에서 많이 했었고 예. 예, 영향은 딱히 안 받았어요. 그래 저는 야,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경 벗어 야 똥파리 안경이 너무 미친 거 아닙니까? 거울을 쓰고 온 거 왔어요? 아, 어우, 아,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그 아, 그 다음에 진짜 대본이 오늘 오디 씨한테 너무 악랄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오디는 노안이 특징인데 언제부터 지금의 얼굴이었나요? 이게 대본인가? 그리고 옆에 특징인데 다음에 괄호 열고 이거 웃음 웃음 그냥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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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쓰신 것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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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그만 쉬세요. 아니, 하나. 저번에 분명 멋있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멋과 노안은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예. 한 제가 봤을 때 20살 초반? 어. 한 고등학교 후반? 네. 예, 요 정도부터 요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 근데 이제 패션 리더 아닙니까? 또
리더는 아니고요. 예. 예. 이거 사실 매기는 대본이에요, 그죠? 예. 패션 리더신데. 아, 리더지. 몸매 관리는 그러면 지금 킥복싱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헬스도 하고 있는데. 아, 네. 엄청 열심히 해요. 제가 그 전역을 했을 때 당시가 예, 예. 지금보다 한 14kg? 예, 덜 나갈 때였는데 예. 지금 또 살이 오르다 보니까 좀 제가 지금 앨범 준비하는 거 낼식이랑 좀 같이 겹치게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예, 예. 지금 이제 빼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엄청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디를 보면은 가끔 이제 아 운동할 맛이 사실 조금 떨어지긴 해요. 왜요? 너무 잘해서? 아니 뭐 몸이 너무 좋으니까? 몸이 좋아도 이게 몸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은 종합적이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도 예. 뭐 좀 건강미가 느껴진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디의 뒷모습을 봤는데 그냥 조금 땀이 나서 좀 냄새 날 것 같은 느낌만 나고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무례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낳아주신 분. 누가 아버지가 안 낳아준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 어머니가 낳아주셨죠 사실. 어머니도 낳아주시고 아버지도 같이 낳아주신 거예요. 아, 됐어요. 아, 오늘 너무 무례해가지고 제가 진행하기가 힘든데 취미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래퍼들의 취미. 넉살은 자전거와 보드게임. 보드게임. 뭐 귀에 뭐 모시바퀴돌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좋죠. QM님은 레트로 게임. 필름 카메라. 레땡블록 모으기.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 맞습니다. 저 레땡을 요즘 열정적으로 모으고 있고요. 이제 배트맨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배트맨 예. 시리즈로만 이제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돈이 많이 들 텐데 근데 이거. 근데 이제 배트맨 시리즈가 2006년도쯤부터 나와서요. 예. 그렇게 이제 종류가 많지 않아서 모으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럼 거의 다 모으셨어요? 네, 거의 다 한 두 개 빼고 다 모았습니다. 올드 배트맨은 그렇게 모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레트로 게임을 요즘 잘 안 해서. 네. 근데 최근에 그 다시 또 플레이스까지 있으니까 괜찮아요. 플레이스텐션. 그거 플투. 플투를 최근에 또 어제 다시 했습니다. 아우, 투를 하신다고요? 세상에. 네, 네, 네. 투는 기계 자체가 레트로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요즘 이제 수집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제 플레이를 보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직도 근데 예전에 그 샀던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샀어요 또? 예전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이제 새로 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TV도 옛날 TV로 하기 때문에 딱 키면 이제 그 브라운 관틀이 시키서는 예전에 QM들 갔을 때 고물상인 줄 알았어요. 왜요? 온갖 다 옛날 것만 잔뜩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볼록 TV가 있지 않았어요 집에? 맞아요. 볼록 TV 예. 브라운 관 네, 예. 브라운 관 두 세대가 있고 로탈인가요? 따다다다다 돌리는 거예요? 거기 그 TV를 최근에 하나 이제 영입을 했어요. 아 진짜? 도도도도도 네. 이거를 이제 그 쇼아 시대 때 나왔던 예. 그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낡아서 세상에. 안에 있는 브라운관을 새로 갈아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그걸 사왔던 그 그럼 안테나 이렇게 막 이렇게 뽑아야 되나요? 아 근데 그 안테나 역할을 못해서요. 네. 그냥 그 뒤에 꽂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최근에 그걸로 그 배트맨 그 팀 버튼 감독님 만든 배트맨 영화 옛날에 그 배트맨 최근에 그 시청했습니다. 80년대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으기는 모으는데 한번 놀러 갔을 때 문 열어서 형 뭐해 하니까 VR 쓰고 탁구 VR 쓰고 탁구를 여전히나 VR도 하는 거죠. 여전하네 캠 여전해요. 보여주기 식은 여전합니다. 아니야. VR도 하는 거예요. VR도 하고. 최신도 있고 레트로도 있고. 아, 그럼요. 꼭 화장실에서 VR하고 거실에서는 레트로 꺼내놓고. 이게 뭡니까? 거실에서 그냥 하세요. 최첨단 기기로. 가짜 레트로라고 하시면 패션 레트로 그죠? VR로 탁구를. 아니 근데 VR 탁구 진짜랑 똑같아요. 아예. 그래요? 네, 진짜랑 진짜 똑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지러울 것 같은데 이거. 스핀 넣는 것도 똑같고 예. 근데 상대방이 이제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말로 채팅은 안 돼요. 아 사람이랑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랑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대신 사람 그 얼굴 하나랑 네. 이제 손 두 개만 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보면은 탁구 채를 들고 있잖아요. 그걸로 저를 딱 가르친 다음에 예. 목을 이렇게 긋습니다. 너무 열받으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욕도 못 하고. 아 채팅도 안 되고 네, 뭐 할 수 있는 행위 대박이다. 던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손가락이 예. 구현은 안 되니까 손, 그 그렇게 나쁜 욕도 할 수 없고. 오. 근데 처참하게 졌습니다.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사내 되고 이렇게 하고 딱 아 탁구 채로만 뭔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등장으로 네. 아 그 이게 최고네. 와 근데 VR 대박이다. 아 꼭 해보세요. 진짜 이 정도까지 갔군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VR로도 힙합을 하시네요. 아 예. 힙합 탁구. 아 진짜 웃기다. 오디님은 그 취미가 홀덤. 아, 그렇죠?
예. 여전하죠? 아 요새는 안 하고요. 오. 아 요새 근데 뭐 제가 취미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아하. 얘기해봐요. 되게 막히는데. 아무 얘기 안 할게. 얘기해봐요. 네. 아 요새 그 뭐 불법적인 거 이런 건 안 하고요 절대. 네. 깜짝이야. 어. 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철렁하네요, 예. 아 요새 그냥 진짜 운동하고 작업실 가고 뭐 이런 게 다라서 뭐 딱히 뭐 그런 거 없고. 네. 아 술도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술도 안 드세요? 아 최근에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맹간에서 그 좀 꼬시면은 넘어왔는데 아 안 넘어오더라고요 이제. 네, 뭐 취미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어디 맛있는 안주가 있고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그런 데 찾아다니는 네, 그럼 술 줄인다고 전문장에서 술 줄인다고 하고 바로 그러니까 끊는다가 네. 아니라 줄인다니까 줄인다. 예. 아, 그렇죠. 아 그냥 나랑 안 먹은 거죠? 예. 아, 그랬군요. 네. 자, 아,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요? 예. 벌써가 아니라 이미 1부를 엄청 오래 토크를 했어요. 아,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아하. 예. 그 센터링, 그 박스 꼭지 이런 꼭지 얘기는 드러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무삭제 버전을 즐겨주시고요. 아, 포인트가 네. 그래서 양쪽이 오른쪽과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 약간 틸트 느낌으로? 네, 아무래도. 아. 예. 후보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위치가 그 많이 다르죠. X선이 위도 경도가 안 맞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네네. 원조가 기준이 돼야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오늘 이 색상이 너무 밝은색이어가지고 뒤에 빛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잘 가리고 봐주시고 아. 잘 숨겨놔 주셔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보일 것 같아. 네. 아 근데 오늘 너무 저 내용이 너무 처진 스트라이커. 이게 뭐야? 처진 스트라이커. 처진 스트라이커 아니. 어 오늘이야말로 진짜 내용이 없구만. 저 꼭지 얘기를 아니 올 때마다 저 꼭지 저번에는 나한테 그 꼭지 패드 추천해달라고 이거는 진짜 너무했지. 대본이 무례. 아니 이거 뭐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남의 남보다도 먼 사이인데 저 헤어 롤도 선물 받았잖아요. 아 진짜로? 네. 어디랑 저 일교랑 왔었지. 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넉살 씨의 친한 동생들, 넉살이 팍팍 지원하는 넉하산 특집, 다시 뭉친 VMC 크루들, 거칠고 무서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귀여운 래퍼들, QMOD 넉살 세 분과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으로 가볼 텐데요.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오늘 4인 마피아 게임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으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백상, 2차에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호. 자. 아, 오디님은 선글라스를 쓰고 오셔가지고, 이게 뭔가 읽기가 힘들어요, 지금. 아, 그리고 제가 좀 거슬리는 게, 그 헤드폰에 안경다리가 눌려가지고 살짝 뜨는 것 같거든요, 얼굴에서. 선글라스가. 딱 맞아요? 저거 예. 아, 약간 뜨는. 아, 별걸 다 신경을 써요. 아, 거슬리더라, 계속. 네? 죄송합니다. 자, 게임 집중하시고. 네. 선글라스에 비칠 수 있으니까 오디님 조심하시고. 예. 자. 내가 이성에게 들어본 최고의 칭찬은? 야. 나 좀 죽여라, 죽여. 내가 이성에게 들어본 최고의 칭찬. 와, 와, 오늘 진짜. 와. 작가님, 날 잡았어요, 오늘? 저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칭찬한 적 많기 때문에. 급발진 하시는데. 네. 너, 오히려 너 손맛 더. 진짜 좋다. 너 손맛 진짜 좋다. 네. 손맛이라니. 야, 너 김치 너무 잘 담근다. 종갓집이야, 종갓집. 자, 마피아 얘기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1차 지목 직전까지 소화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성에게 들어본 최고의 칭찬. 넉살 씨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예. 매일 듣죠, 뭐. 우리 아, 와이프에게. 아, 아니, 예. 예, 뭐 안 해도 이성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예. 들어본 것 중에 역대 최고의 칭찬. 정말 슬프게도
정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너무 슬프게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생겼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솔직하시네. 잘생겼다는 없었던 잘생겼다는 것 같고. 없다. 린스 못 써요? 뭐 이렇게 채팅창 얘기해 주신 분 그건 칭찬도 아니고 질문이잖아요. 그냥 머릿결 좋다는 칭찬이죠. 그런 것도 없었고 아 예. 뭐죠? 채팅창에 오빠 오늘 설거지 잘하더라. 어? 그 와이프가 진짜 하는 얘기인데? 어? 진짜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오 집안일 잘하는 그 설거지 좋아하잖아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설거지 몇 번 해놨더니 그 칭찬 맞나요? 아, 자기는 설거지 네. 좋아하잖아. 그리고 뭐 손님이 와서 하는 예. 설거지보다 내가 하는 설거지가 오빠가 하는 설거지가 깨끗하더라. 하라는 거잖아. 살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린 식세기 안 사도 되겠어. 아 제가 맨날 사자 그러는데도 예. 아, 뭐 지금은 왜 필요하냐. 음수 잘 버리더라. 음수 이것도 진짜 뭐. 예. 음수는 뭐 진짜 기가 막히던데. 꼬리일 분의 집안일 칭찬. 아 정말 예. 뭐 그런 거밖에는 뭐 랩 잘한다 뭐 이런 거. 랩 잘한다. 랩 잘한다. 아, 이게 아시아 최고의 래퍼인데. 인성에게 들었던 것 중에 최고의 칭찬 뭐. 랩 잘한다 너무 근본적인 칭찬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뭐 되게 정말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 묘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칭찬이네요. 예, 뭐 그렇죠? 일단은 뭐 하,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그 한 마디를 잘 안 해주고 뭐 오빠 뭐 재밌어. 듣고 싶은 말이 뭐였는데요? 섹시하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멋있다, 잘생겼다. 예. 라디오에서 이렇게 칭찬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아, 그러니까 듣고 싶었다고요. 그걸 듣고 싶었다는 것 자체가 받기가 더 힘들어요. 들었다고 하면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마피아예요, 마피아? 정말. 아, 네, 진짜 듣고 싶었는데 다들 농담 쪽으로만 하고. 뭐 딱히 그런 얘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찌됐든 뭐 랩 잘한다 뭐 저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면 할게요. 또 불현듯 생각나면. 올 상황 나오네요. 기회 없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질문이 너무 세서 네네. 조금 생각나면은 치고 들어갈게요. 아 이거 뭐 찐으로 얘기해도 뭔가 모욕당할 것 같고 그죠? 아 근데 저는 뭐 QM만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뭐 배꼽 도둑이죠 뭐 QM이. 한마디 소문만 쳐도 오늘 난리 납니다.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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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꼽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갑자기 배꼽 도둑이다. 좀 올드한 용어 아닌가요? 아니 엄청 웃길 거다 이거 그래도 이거죠. 단어 선택 네. 자체가 이제 배꼽 예 래퍼들은 제가 제 배꼽을 못 본 지 좀 돼가지고 단어가 좀 생소하네. 야. 배꼽이 아니, 어떻게 생겼어? 거울 사용하면 되죠. 아니,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요? 그냥 한 마리 이성이 보고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아 맞네. 아. 너 배꼽 예쁘다. 잠깐 배꼽 좀 찾을게. 기중 가져와봐. 기중 배꼽 좀 찾게. 기중 갖고 와봐. 근데 이거 아무도 그 칭찬 드는 걸 얘기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얘기 좀 해봐요. QM 한번 해봐요. 아, 저도 예. 아까 이 질문을 받은 순간 넉살을 얘기 안 듣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잔인하다. 진짜 작가님이 너무 잔인하네요. 싫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QM 정말 이 얘기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QM이 이성 친구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QM 뭐 이렇게 저기 자취방에 찾아갔는데 뭐 이성 친구가 단둘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어. 네. 그리고 있잖아요. 저한테도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 예. 솔로였을 때 진짜 한 꽤 몇 년 전이죠. 벌써 네. 5년 전, 6년 전. 계속 형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성 친구가 넘쳐나니까. 거의 매번 정말. 아 얘기 좀 해 봐요. 예. 어떤 걸요? 칭찬받는 그러니까 여사친들에게 받은 칭찬. 친구들은 많은데 칭찬은 꼭 이성이라는 게 나랑 뭔가 맺어진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모든 이성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여사친이라든가 제가 그 말랐을 때는 뭐 잘생겼다는 얘기 들어봤죠. 아 근데 준영아 너 진짜 잘생겼다 고마워 그 전후 맥락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언제 왜 얘기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언제 왜 뭐야? 예, 몇 시쯤에? 작가님 어깨를 뭐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였잖아. 예. 아니 왜냐면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때 그럼 혹시 아이돌 다른 연습생한테 들은 건가요? 여자 연습생? 아 저 그때 남자 연습생밖에 없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네. 그랬던 적도 있고 또 근데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로. 아, 제가 그 상이었어요. 진짜 어머니들 진짜 좋아해 주셨고. 시원시원하게 생겼다.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네. 그 여자친구랑 스파게티를 먹고 그 명동이었습니다. 명동. 아, 내 얘기 우리 얘기하는 생각하네. 아, 해요. 해봐요. 그하고 계단을 그러니까 칭찬들은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생겨온다. 네. 계단을 이렇게 딱 생겨와. 내려오는데 네.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오! 실제로! 아, 진짜로! 왜? 그래서 오! 그랬더니 연예인인 줄 알았다. 아. 연예인을 막 연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 진짜로. 형이 해를 가하려던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놀라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그때 입고 있던 옷도 기억납니다,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왜냐면 그 얘기 들으면서부터 그 옷을 주구장창 입었거든요. 배에 부딪힌 거 아니야. 아니라고. 흔히 영향하면서 나간 거 아니야? 아주 제 생각엔. 계단이 좁았나 봐라고 하신 분이. 꼭 연예인이 막 이렇게 잘생기고 막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우리도 사람 다 잘생기고 다 예쁜 거지. 아, 근데 네. 예전에 전성기 때겠네요, 그러면은. 아, 잘생기고 말랐을 때. 장근성님을 옛날 사진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 자유사진이 지금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 지금도 장근성님 있어요. 그 옛날 사진은 진짜 대박이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원래 이 정도 얘기하면은 뭐 작가님이 찾아봐서 올려주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아예 자료를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아 이러고 넘어가. 저번에도 한번 띄워주셨어요. 저번에. 그치? 아, 저번에 한번 띄워줬나? 네. 아, 말랐을 때 과거 얘기하면서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특급 칭찬. 아주머님이 주저앉아 연예인 아니에요? 이러면서 오! 이러면서 너무 잘생겨서 연예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 리액션이 되게 좋으셨네. 아니 나 진짜로 주저앉는다? 아직도 기억나요. 좀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장큰석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장큰석 차우쇼 이거 뭔지 알죠? 세호 형 얘기 차우쇼. 아, 약간 장근석 씨의 얼굴이 약간 있어요. 뭔가 파묻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옛날 사진 진짜 잘 생겼습니다. 파묻혀 있는 얼굴 또 그렇게 파묻혀 있다고. 네. 아, 뭐 칭찬이죠. 이마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디님은 혹시 이성에게 들어본 최고의 칭찬? 저는 일단 전 인기가 좀 많았었고요. 정말로. 너무 크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는 왜 붙이지? 깔아놓는 느낌이 정말로는 뭐예요? 정말로 일단 호소하는 느낌이 너무 인기 호소를 한번 해보자면 네네. 고등학교 때 제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팬클럽. 아, 진짜로.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팬클럽입니다. 저거나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마피아라도 이렇게 좀 말 좀 할게요. 예. 네, 진짜 있었으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안경 벗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진실이 안 느껴. 진심이 좀 안 느껴져서. 좋아요. 제가 예. 진짜로 예. 그 팬클럽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있었냐? 있게 안 생겼네요. 예. 아, 너무 바로 아예 했어요. 눈이 너무 맑아요. 네, 우리 눈. 사면 좀 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을 저는 이성들한테 많이 들었어서 예. 그때도 막 이제 친구들이랑 크루 같은 걸 만들고 막 랩을 녹음해서 막 애들한테 들려주고 이럴 때라 약간 그런 느낌의 팬클럽이 있었다. 근데 제가 막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많이 들어봤고 저는 이제 좀 살짝 그 외관상 특이 취향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특이 취향. 그렇죠. 그렇죠. 난 너가 스킨헤드라서 좋아. 빡빡이라서 좋아. 있어 있어 있어. 뭐 그 그것도 있어요. 민머리라서 좋아. 잘생긴 애들은 다 만나봤어. 자극의 끝으로 가는구나 그냥. 잘생긴 애들은 다 만나봤어. 난 다 졸업했어. 와. 진짜 뭔가 여자분들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풍파 많이 맞은 얼굴이라서 좋아. 아, 이 인생을 아, 든든하다. 인생을 좀 거칠게 살아. 아니 바람 많이 그러니까 풍파 많이 맞은 얼굴이라서 좋다. 하는 얘기도 있고. 아, 세상에. 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이죠. 네, 정말 그 원형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럭키 오키? 럭키 오디야. 럭키 꼭띠잖아. 럭키 꼭띠잖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럭키 꼭띠잖아. 근데 그 문장을 정말 들은 거예요? 아, 나 이거 진짜 잘생긴 애들은 다 만나봤어. 브라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이쁜 사람만 만나. 아. 그러면 이게 지금의 이제 이성에게도 칭찬을 해준 건데 저는 난 다 잘생긴 애들 만나봤어. 그래 뭐 잘생기고 잘났다는 애들 다 만나봤어. 이제 너무 엉망진창이야. 이제 너야. 이제부터 나의 퀘스트는 새로운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고. 음식들을 너무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이제 취두부 같은 게 땡길 때가 있는 거야. 도전하고 싶은 거지. 아, 도장 깨기 느낌. 아. 두리안. 두리안을 먹어보고 싶은데. 과일 다 먹어봤어 진짜. 나 과일 나 이제는 두리안만 남았어. 하는 새 먹어볼 맛있어. 나 사방이도 딸기고 다 먹어봤어. 야. 이제 너 두리안만 남았어. 야 과일의 왕 그죠? 예. 아, 아 세상에 그래요. 아. 아, 자 이제 이 정도인데 마피아일 리는 없어요. 오디님이 베디 베디 과일의 왕? 예, 과일의 왕. 홍어 같은 남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킨 사킨 홍어. 아, 저 너무 안 먹습니다 저는. 아, 자, 저는 뭐 사실 뭐. 칭찬을 많이 들어보고 살았죠. 저는 그래도 살이 빠지고 그러면 그렇죠. 뭐 보기가 괜찮기 때문에 아, 인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 살 듣고 살았고 또 센스 있다. 아, 영리하다. 예, 영리. 너 영리. 너 정말 영리하다. 예. 이 성친구가. 아, 성재. 왜 목소리를 다 이모님으로 가요? 성재 아주 영리해. 예. 옛날 서울 사투리죠. 아, 왜냐면 형이 그때 사람이야. 아, X세대 느낌으로. 아, 귀엽, 귀엽다. 50대 형님이셔. 50 형님이셔. 아, 50까지 가네. 귀엽다. 또 뭐 선하다. 예, 그리고 또, 참 선하다. 또 어, 잘 안 늙는다. 어. 방금 거는 방금 거는 너무 좀 급하게 쥐어 짜신 거 아니에요? 잘 안 넘는 날 언제부터 하나 인서트 한 거예요. 예. 아. 아. 그리고 또 뭐 어, 방송 잘한다. 아. 그게 뭐야? 에이. 장점들 예. 예. 그런 것들. 아, 영리하다 선하다 정도겠네요. 건강하다. 건강하다. 아니. 몸 좋다. 뼈가 굵다. 예, 통뼈다. 예. 빵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예. 아. 그 정도. 이게 뭐야? 운전 잘한다. 아, 오. 운전 잘한다. 어, 이거는 그래도 꽤. 그럼요. 네. 어. 이성에게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뭔가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이게 네.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죠. 이게 아하. 엄청 호불호 없는. 네. 엄청 그렇지. 그거 아니고 네. 딱 그 어중간한 그쪽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나 뭐 수박이고 딸기고 다 먹어봤어. 거기에 이제 수박. 네. 형이 딱 수박 정도? 전형적인 수박 참외 사과 뭐 이런 느낌 딱 그 정도 예, 그냥 뭐 없다고 그렇게까지 어, 허전하지 않고 어, 있으면 오 과일 있네? 이런 느낌 그래도 항상 클래식 너무 다들 좋아하고 맛있는 진짜 과일. 현실 남친 그렇죠. 스타일 QM은 그러면 어떤 QM은 어떤 과일일까요? QM은 저는 뭐 순대 이런 거 해주세요. 과일 얘기하는데 순대 과일 뭐 과일 적은 없으니까 호박 뭐 같은 걸로 할까요? 그 유전자 호박. 유전자 변형 호박 미국의 농장 아, 알이 뿌려가지고 미국의 농장에 막 나타나는 아, 엄청 큰 호박 그래 미국에서도 막 화제가 되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워낙 칭찬을 많이 들어서 사실 뭐 모음집을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아, 진짜 뭐 근데 인정이 됩니다. 예. 에디는 뭐 정말 최고죠 사실. 자 그러면 마피아를 잡아볼까요? 네. 누구라고 보십니까? 오디님. 저는 그 아까부터 바로 나왔거든요. 네네. 넉살 형밖에 없죠. 아, 제가 봤을 때. 정말 예.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배꼽이 나왔다. 예. 이거 네네. 그 전부터 그 이성에게 받은 칭찬할 때 예. 아, 내가 이 단어를 여기다 어떻게 녹여내지 하는 그 그 아, 약간 아, 저는 느낌. 저라요? 예. 어, 아, 전 그래서 이따 말하겠습니다까지 예. 완벽했던 거죠, 서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예. 없어요. 왜냐면 했거든요, 예, 배꼽을. 배꼽이 아니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래퍼가 버벅거려요? 오늘 범인이 있어요. 누구요? QM입니다. 무슨 소리야? 웬 QM? QM은 명동에서 스파게티 먹지 않았어요. 뭐 아. 먹었어요? 땡자 칼국수를 먹었어요. 아, 그 김치 맛있는지. 아, 지지어는, 김치 맛있는지. 지지어는 스파게티예요. 아, 아 스파게티? 무슨 아줌마가 주저앉죠? 아, 진짜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만두 맛있는 곳. 예, 예. 땡자 칼국수를 먹었을 가능성이. 만두와 매운 김치 파는. 명동에서 같이. 스파게티는 파스타도 아니고 스파게티가 웬 말입니까? 근데 명동에 스파게티 집 그 예 거기 아닙니까 혹시? 그 너무 옛날인가? 소렌땡. 아, 아직 있을 텐데? 있지 않나요? 아직 있죠. 그 옛날 쇼파로 돼 있는. 네. 비슷한 데 또 만들. 그 솔땡미오. 요것도 유명했어요. 그것도 있고. 2009년도. 옛날 사람들이 레땡 망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유행했던. 그런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먹은 메뉴도 기억난다. 빠네. 빠네도 먹었고. 빠네란 건 그 빵이랑 같이 나오는 맞습니다. 그건가요? 아, 빠네 먹고 싶네요. 그래요. 아니, 이거. 빠네 파스타가 유행한 게 좀 시간이 지났죠. 맞습니다. 좀 빠는가? 아니야. 아니, 스파게티예요. 근데 아니, 제 생각에 작가님이 파스타로 적어주지 않았을까요? 스파게티 말고 만약에 그런 거면. 그러니까 형이에요. 전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오늘은 표현 봅니다. 아까 근데 과일 얘기를 누가 꺼냈죠? 갑자기 오디님이 얘기할 때 넉살이 무슨 맞아요. 그 사과 수박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취두부로 두리안으로 얘기하다. 두리안은 이제 저기 성재님이 우리 배디가 두리안은 채팅창이 있어가지고 순대는 근데 왜 나왔을까요? 근데 순대는 좀 이해가 돼요. 본인을 순대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도 이해가 이거는 마피아 단어여도 인정합니다. 표현하면 순대 이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불쌍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넉살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저건 아니에요. 아 넉살이요. 아니면 배디님. 아 저요? 네. 왜 저입니까? 그냥 항상 의심스럽기 때문에. 항상 의심스럽다. 항상 너무 잘하셨어. 그냥 의심스럽다. 그냥. 근데 그럴 만한 단어가 없었는데. 전 아닙니다. 예. 그냥 저는 이걸 해봤을 때 예. 뭐 다른 거 모르게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 형이에요, 형. 안경벗어. 아, 넉살 죽이고 야, 싶다. 야, 안경벗어. 실내에서 누가 새카맣을 써? 안경벗어. 저도 넉살을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넉살을 죽이고 싶지만 아, 오늘 이성을 Q&A예요. 찾아야죠. 아니, 오늘은 확실히 QM입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저 뭐 스파게티 뭐. 아니잖아요. 스파게티 안 먹었잖아요. 아니, 진심. 순대 먹었죠? 진심. 아니, 순대 안 먹었고 그때 여자친구 이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말해보세요. 그걸 왜 방송에서 얘기해? 지금 결혼하셨어요, 그분. 네. 잘 지내니? 결혼하셨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왜 너, 영상 편지를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저 진짜 아닙니다. 오늘 그냥 기분도 좋고 오랜만에 저 친구들 만나서 떠드는 게 좀 흥분을 해서 그렇지. 저는 정말 시민이고 오늘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저희 상품권 가져가는 날입니다. 치킨 먹을게요. 안경 벗어! 안경 벗어! 둘 중 하나니까. 내가 잘생긴 사람, 뭐, 바보 멍청이 다 만나봤는데. 바보 멍청이. 너 같은 민머리 처음이야. 그러면서 당신을 만났다고. 그냥 죽일까요? 예. 저것 때문에라도. 예. 아, 오늘은 진짜 QM입니다. 믿어주세요. 예. 아니, 넉살형이 얘기를 할 때 제일 다양한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라디에이션이 넓게 라디에이션이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해야 돼요. 오늘 장원급 그 활약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배꼽 예. 저는 초반 러시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지금 넉살을 오랫동안 봤는데 그 표정이 좀 텅 비어 있으면 마피아는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텅 비어 있다가 동태도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마피아면은 약간 두려움에 떠는 눈입니다. 보통. 고작 내가 네. 이거 몇 년 전에 라디오에 마피아 걸렸다고 두려움에 떠는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토크를 사실. 할 때 동태 눈인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오늘 진짜 아니에요. 오늘 QM입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오디일 수 있다. 왜요? 오디. 왜? 그 일단 넉살형이 그러면 아니라고 치면은 만약에 오디면 지시현은 클럽이에요. 클럽? 팬클럽. 오늘 주작이 나왔으니까 네. 뭐 클럽 공연도 좀 하고 옛날에 클럽도 클럽. 가서 뭐 이렇게 얘기 들었지 않았을까. 그 작가님의 굉장히 얄팍한 상상력으로 클럽을 한 건데 오디가 자기 목소리가 좀 좋다고 학교에서 팬클럽이 생겼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되죠. 전 지금 심리적으로 다가갔을 때 네. 넉살형이 캠형 쪽을 무니까 네. 여기서 이제 타겟팅을
이렇게 바꾼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아니요, 저는 근데 그래도 1순위는 그러니까, QM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QM형이. 아~ 그러니까 QM형이 갑자기가 몰리니까 이렇게 좀 옮기는 느낌이 아~ 저한테 지금 들려요. 아, 저를 모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미친 거 같은데. 근데 저도 오케이, QM. QM과 오디 중에 더 싫은 사람은 오디예요. 그걸로 가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오디 만약에 기회가 있다. 갑자기? 입의 총은 오디를 향하죠. 아, 입의 총. 아, 맞다. 할 말은 하고 살랬지. 홍보까지 해주네, 그래도. 아, 손바구니에서. 그렇죠. 예. 개미처럼 제가 밟고 싶은 사람? 오디다. 오겜이죠, 오겜이. 어. 아, 전 그냥 모르겠고 넉살 가겠습니다. 안경 벗어? 아, 고민되네 이거. 안경을. 넉살하면 아니면 오디인데 이거. 아, 전 그래도 오디가 정말 싫고 인간적으로도 좀 썩 좋아하지 않지만 QM이 아무래도 게임이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QM형 죽이면. 왜 그러세요? 재미 래퍼. 네, 아, QM용으로 갈까요?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한데 저는 사실 뭐 상품권을 받든 치킨 먹든 상관없거든요. 이랬는데 진짜 스파게티면은 완전 대박이네요. 아, 아이 100%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주저앉은 얘기까지는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스파게티 집은 아닌 것 같다. 그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사석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주저앉은 얘기. 정말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길래? 야, 방송용 과장이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도 마피아를 했었나? 근데 제가 오디가 그 팬클럽 있다는 얘기도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 몰아가려고 한 거 아닌가요? 아니 팬클럽, 난 클럽이라 안 했어요. 클럽은 넉사랑한 거지. 아, 팬클럽은 근데 나도 넉사랑할래. 전 형이요. 아이씨, 아니 이거 아이씨가 뭐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저 궁지에 몰려도 그렇지. 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자, 그럼 일체 지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배디는 아무 의심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의심하지 않네요. 아, 왜냐면 단어가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수박이랑 과일 얘기는 배디가 한 거예요. 두리안을 치면서. 두리안은 근데 제가 채팅 올라온 거 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아니니까. 예. 오늘 프리패스네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소신 투표를 1차 지목. 하나, 둘, 셋! QM! 어? 2대2가 나왔습니다. QM 투표, 넉살 투표. QM이야. 이름 어떻게 되죠? 다시 해야 다시 투표해야 됩니다. 아, 아 어디 저 집 민머리. 안돼. 저는 그 배동재 아나운서님께서 예. 말씀해주셨던 그 동태눈이 된다. 그 오래 봐온 사람끼리는 그 촉이 있어서. 예. 그래서 또 그걸 믿어야 되나? 더 오래 본 건 우리 아니에요? 안경을 써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끼리 마피아 게임을 하진 않으니까. 아, 그럼 예. 거짓말할 때 느낌을 아, 허구한날 거짓말하는구나. 예. 아무래도 뭐 그렇죠. 이 친구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럼 다시 아, 다시 한번 가요? 아, QM님이 지금 몰리는 분위기인데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 근데 저는 뭐 다양한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진짜 아니고 전 진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진짜 싫어합니다. 네.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 연락이 안 되지만. 아, 근데 QM 아니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둘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아니다. 그럼 나 몰아간 사람이 범인입니다. 세 명이 다 몰아간 거 그거를 이번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QM! 아, QM님이 세 표를 결국 받았습니다. 에이. 맞죠?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네, 1차 지목은 지금! 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QM님, 정체를 밝혀주시죠. 네, 정체는! TN은 리얼이라고 써있는데. 어디로, 요 카메라로 보여드리면 되나요? 예, 예. 제발! 요새는 시민이었습니다. 아. 아니니까 배디야. 에? 넉살이네. 배디야 배디. 넉살이야. 예, 네, 넉살형이에요. 어디 너야? 오? 뭘 난사를 해요 갑자기? 네, 됐어요. QM님은 지금 발언권이 없는 거죠?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예, 네,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저는 그러면 네네. 전 넉살형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아니,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막 넉살 아닌 것 같다 타다가 결국에 넉살형이었거든요. 아. 아니, 오늘은 진짜야. 어?
뭐야? 말도 안 돼. 난 100% 확신했는데. 근데 나도 저번에 나왔을 때 배디님 아니라고 해서 다 아닌 분위기였는데 배디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때 저였어요? 네네네. 어. 아니 스파게티 먹고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괜찮아요. 진짜 놀라셔서 어 이렇게 어, 해서 벽에 이렇게 딱 기대면. 오늘 이거 힘들겠는데. 그건 진실로 밝혀지긴 했네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넉살형 무조건 넉살형 같습니다. 아 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디다? 아 그러니까 이왕 오? 좀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지목하자. 넉살 아닌 것 같은데. 저 오늘은. 진짜 아니에요 오늘. 대박이네. 오늘 대단한데? 전 진짜 아니고요. 야 저는 오늘 만약 오디가 마피아면은 네. 인정합니다. 오늘. 뭘 인정해요? 아 진짜 꽤 잘했다는 것을. 정말 약간 바보인 척하면서. 어. 때 좀 써도 돼요? 진짜 넉살형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제끼고 이제야 널 만나준다 내가. 회원님은 누구 같으세요? 아 저는 아 근데 저 넉살형 눈을 봤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난 진짜 아니에요 이거. 눈만 보고 누구가 좀 제일 그렇습니까? 아니 안경을 벗어요. 저 아니에요. 미치겠네. 아 저는 근데 아 근데 저는 뭔가 그냥 배성재 아나운서님 같아. 느낌. 저요? 네 너무 그 능수 놀라는 거 분명히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껴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있죠. 저번에도 그냥 슥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전혀 의심도 못하게 나와버려서. 너무 그냥 홀라당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와 난 100% 큐임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아,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님은 그러니까 그렇다 할 단어가 제가 계속 들었는데 없었는데 그때도 없었어. 그때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작가님이 몰아주게 한 거 아니에요? 뭐 한피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그 뭐랄까 권력에 종속된 라디오라서 모두가 한 팀? 오늘 대본도 나 이거 봐 얼마나 대본은 너무 무리했어요 오늘. 아까 뭐였지? 예. 어디는 노안이 특징인데 웃음 웃음 이게 무슨 대본 이런 대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는데 그리고 먼저 보내주는 거 아시죠? 예. 먼저 보내주잖아요. 그 외에도 너무 무리해서 제가 넘긴 것들도 있고 언제부터 예. 지금의 얼굴이었는지 이게 뭡니까? 대본의 총 그죠? 대본의 총 대본의 총 자, 저는 그냥 아. 넉살은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닙니다. 넉살 아닌데. 배디 정말 오늘 아닙니까? 오늘 정말 시민이세요? 아니죠 저는. 아 근데 저번에 시민이실 때도 뭔가 믿음 안 가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디 아, 그래? 마피아예요? 아, 전 진짜 시민입니다. 뭐 어떻게 뭐 무릎 꿇고라도 보여드려요? 안경 쓰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죄송합니다. 아, 아까 벗으라며. 아니 30초 이상 벗지 마세요. 아니, 밝아서 편했어가지고. 아 위험한 눈이에요. 네. 아 이거 아, 진짜 잡고 애매하, 싶은데 이거 애매하네. 진짜 잡고 싶은데 오늘. 저는 제 생각에 배꼽이 나온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다. 아 배꼽 도둑. 조용히 하고 있다 갑자기. 딱 치 그것만 치고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일리가 있네요. 예. 그리고 딱 아예 상관없이 나올 만한 단어잖아요. 뭔가 느낌이. 맞아. 지금, 오늘 오디입니다 오디. 아 저 오디 아닌가 대디 같은데. 아 이거 일단 완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QM으로. 스파게티가 조금 너무 거슬려가지고 만약에 배성재 아나운서님이면 어떤 단어요? 단어는 없어요.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죠. 언제 어딘가 끼워 넣었다. 분명히. 네. 구렁이 담 넘듯이 쓱 넣었는데. 쓱 나왔어. 영리하다, 선하다, 뭐 이런 센스, 얘기. 센스 있다. 근데 그거는 이성 칭찬에 나올 만한 단어. 그렇죠, 그렇죠. 말 아니고. 근데 누가 어떤 이성 친구가 너 참 영리하다. 야, 너 선하다. 누가 이럽니까? 똑똑하다는 뜻이죠. 이거 얼마나 뭐 연상을 만나신 거예요? 왜 연상이어야만 됩니까? 이게 너무 저. 네,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느낌 아. 그런 걸 원하는 거겠죠. 아하. 예. 2차 제목 가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잡고 싶은데. 오디는 저를 찍으실 거죠? 넉살을 찍을 거죠, 오디는? 모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신 투표로.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디. 헤디. 아, 이게 돌았습니다. 한 명씩 지목했어요. 저 찍으셨다고요? 네네. 배디예요, 배디. 아, 나도 그래. 배디님 같아. 이거 아닌데, 넉살형인데. 오디. 아, 정말. 넉살형 좀 이글이글한데. 아까 그 친구가 했던 얘기 딱 맞네요. 내가 똑똑한 사람들 다 만나봤어. 아,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안 했어요. 이제는 너밖에 안 남았어. 아,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남았습니다. 이 사람 모든 제일 똑똑한 사람 만나봤어. 너.
바보지. 이러고 지금 똑똑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아 지금 기억이 났네요. 저번에 마피아 게임 넉사령으로 계속 지목하다가 이런 거에 넘어가서 제가 아마 그 배성진 아나운서님을 지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넉사령이 승리를 했다. 아~ 아~ 그래서 넉살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 튀지 않습니다. 제 지목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대1대1인 상황에서 QM님은 아~ 저라고 보시는 거죠? 아, 네.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1대1대1이 나오면 QM님이 그때 한 표를 행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아, 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넉살! 아유네 정말.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넉살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이, 어디. 멍청한 놈. 아, 뭐 치킨 사 먹지 뭐. 아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마피아로 결국 넉살 씨가 지목됐습니다. 지금 QN님은 이미 시민인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요. 자, 그러면 넉살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충격적이네요, 정말. 오디 씨, 나를 오래 봤잖아요. 예. 지금 제 눈은 어때요? 뭐 이상해요. 제 눈이 왜요? 제 눈이 왜요? 저는 시민입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진실됐다니까. 괜히 QM 의심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뭐야. 그래. 아이고 뭐야. 야, 진짜 나쁘시네요. 맞다니까. 난 눈빛만 보고 알았다고. 아, 접니다. 아, 그렇지. 예. 저 이거 참 너무 오늘은 쉽게 가가지고. 중간에, 아니 지시어가 뭡니까? 중간에 참 이게 민망해서 영리하다. 센스 예. 센스? 아니요. 꼬리였습니다. 꼬리 네. 언제 하셨어요? 아까 넉사시가 초반에 그 집안일 네. 칭찬받을 때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칭찬이군요 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와 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아 예. 재미없다. 전 결과에 만족합니다. 뭘 만족해요. 정신을 예. 좀 차려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너무 초반에 꿀 빠는 느낌이 돼가지고 아 이거 아, 어떻게 좀 더 난이도를 높일까 하고 있었는데 아 다들 아이 그리고 저는 이게 참 뭐랄까 작가님이 오늘 우리 저 친구들이나 저희들에게 너무 좀 무례했다. 이성 친구에게 받은 가장 뭐 대단한 칭찬 이게 여기서부터 입이 턱턱 막히고 막 QM은 처음 한마디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한 웃길라 그런 거죠. 아 참 이거 죄송합니다. 예, 항상 순진한 래퍼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네.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아예 작업당하고 말이죠. 뭐 이런 꼬리에 꼬리는. 아 저는 그래서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때 이걸 못 들은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예. 뭐 주저앉은 얘기도 듣고 뭐 팬클럽 얘기도 그쵸, 듣고 네. 거짓말 그냥 일상의 거짓말이네 모두가. 모두가 마피아였다. 모두가 마피아였다. 네네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시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두 번째 나도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또 올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뭘 뽑아요? 아, 왜? 털이 뽑고 털을 갑자기 갑자기 왜 털을 관리해줘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예, 예. 다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고 또 오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뿐입니다. 네네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침착맨과 꼭 한번 조우하시길 바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오디님. 예.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다음에 올 때는 제 앨범 갖고 와서 뭐 요즘 군항이 어떻냐 모자 얘기 머리 얘기 뭐 이런 거 없게끔 제발 이성 친구에게 칭찬 좀 받고 오세요. 받았잖아요. 무슨 잘생긴 애 다 만나봤어요. 오늘 최고의 토크였어요. 얘기는 됐다. 럭키 꼭띠잖아. 아 오실 때마다 이거 한 점 럭키 꼭띠잖아. 천재들은 다 만나봤는데 바보가 나왔네. 만약에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꼭 제 앨범이나 이런 걸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배텐했던 모든 그 무리한 대본들 중에 최고점. 오늘 뭐 하다 오셨나요? 오늘 뭐 하다 연예인한테 오늘 뭐 하다 오셨나요? 예. 아, 이거 실례된 질문인데. 그러니까요. 자, 두 분 모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VMC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자, 영원하라! 없어졌는데 보려고 그냥. 이게 지금 2년이 소울, 소울. 예. 크루 지금 있는데. 어? 아, 있어 아직? 크루로 있잖아. 아, 크루로. 아,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이게 뭐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씨. 아, 웃겨. 아, 근데 뭐지? 진짜 그 단어를 생각을 못했어. 아니, 단어가 아니라 지금 베리가 딱 보면은 성재형 같잖아, 느낌이. 싸하잖아. 너무 하시긴 하네. 나와서 한 번은 못 맞춰. 아이씨. 아, 스파게티. 아, 웃겨, 진짜. 스파게티가. 민정문 감독이. 사진 하나 찍고. 가! 맞아. 서. 너 왜 깔맞춤이야? 아니야, 꼭 어디다 줬어? 어디다 줬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하, 진짜 민망하게. 민망하게 말해. 이제 이가 이걸 타나? 이거 참. 왜? 아니, 진짜.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가까이. 아, 어, 멀리 가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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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손 차가우신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하면 뭐하나, 장이 안 좋은데. 가. 네, 가세요. 손 들어가세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가요. 아, 아이, 버릇 없는 놈들.